자생지, 한국 춘단의 발효비료 뿌려준 효과.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은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비료주는 양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 춘란 등 난초에는 비료를 좀 인색하게 주라고 해요. 난초 특성상 과비가 우려돼 안전하게 주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부엽토나 큰 화분에 심은 난들은 찬바람이 부는 11월에는 발효비료를 뿌려줍니다. 작은 난분과 난석으로만 심은 난분에 하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오늘은 어디 가세요? 이거 친구, 또 비료 뿌려주려고 산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키우던 한국 출란 복륜벌브와 황화를 산에 묻어주고 자생 출란들에게 발효퇴비를 뿌려주려고 해요. 왜요? 집에서 키우던 한국 출란을 땅에 심어놨는데 나중에 화분에 옮겨 심고 발효퇴비를 줘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지금도 베란다 큰 화분에는 발효퇴비 주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좋은데 확실하게 확인할 게 있다네. 자생 출란이 아주 건강하네요. 엽성도 두껍고 플라스틱 같이 딱딱하네요.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구축은 부엽에 묻혀서 노대나는데 신화들과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신화가 두촌 나는데요. 좋네요. 이거든요. 유박 발효 비료를 뿌려주고 부엽으로 덮어놓고 성장 상태를 관찰해 볼 겁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비료는 집에서 큰 화분에 심은 춘안들에게 실험을 해서 효과를 확인했는데 위해서요? 몇몇 개체에서의 가장자리가 까맣게 타는 현상이 있어서 비료를 이 비료 때문인가 확인이 필요해서 자생란들에게 뿌려줘 봅니다. 이 발효퇴비는 질소 함량이 2% 미만이라서 과비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요. 뿌려준 화분에는 효과가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무늬종들의 무늬도 선명해지고 생강근 촉부터 대주촉까지 10여 개체에 뿌려주고 내년 신화가 자라는 것까지 1년 동안 관찰해서 결과를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사용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베란다 식물들에게 꼭 비싼 비료만 사다가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는 시기는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두릅균 등 발효균들이 활동하는 시기이니까 이때 주시고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지 마세요. 모든 자생 난초들이 잘 크기를 바랍니다. 아, 꽃대가 달렸네. 꽃대가 두 개나. 이렇게 가버렸네. 이 대주 자생난초는 전번에 마감 PK 비료 뿌려준 대체인데 이상 없이 잘 자라네요. 한 달 되면 뿌리 쪽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긴 숲길을 정비한 뒤로 생강근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생강촉들 주변 부여비에 뿌려주고 성장해 가는 것을 관찰할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한국출란 배양에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화인데 신화가 부러져 버렸네요. 황화와 복륜을 앞산에 묻어주는데 잘 커서 온 산으로 퍼져나가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싼 자생지에다가 집에서 키던 난초를 몇 개 묻어주러 왔습니다. 이건 황화소신이고요. 황화소신 뒷배. 이건 복륜 벌브들입니다. 복륜 벌브.